거미. 자, 집 한번 봐요. 취득가격. 취득가격은 직접비용, 직접비용, 직접 나간 돈 플러스 간접비용, 이해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취득가격. 직접비용이 뭐다? 직접 나간 돈. 간접, 이거 부대비용, 부대비용을 간접비용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 보세요. 뭐가 있다? 사실상 취득가액 하면 돈이 나간 거죠? 돈이 나가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았다. 분양가격. 분양가격이 5억 나갔다. 그럼 5억이 뭐다? 직접비용. 5억을 직접 나간 돈이에요. 분양가가 5억이면 5억 나가지? 그 다음 건축했다. 그럼 건축하면 소요된 비용, 건축비가 나가죠. 아까 얼마? 100억. 그럼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직접 비용, 직접 나간 돈. 그럼 시험은 뭐만 물어봐? 이거는 물어볼 일이 없지. 간접 비용에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야. 간단하게. 그럼 분양가격에 중개업자를 낍니다. 중개사 수수료가 나가지? 이런 거는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포함한다고요. 포함해요. 취득에 필요하잖아. 그 다음 건축할 때 100억 자기 돈 갖고 안 짓죠? 일부는 빌려서 짓잖아요. 돈 빌려서 짓지? 돈을 차입해서. 그럼 뭐가 나가? 이자. 이자. 이거를 뭐라 그래? 금융비용. 이런 것도 뭐다? 100억에다가 더해준다고요. 원가에다가 법에 의해서. 아, 건설할 때 100억 중에 일부를 차입하죠? 그럼 이자가 나가. 이게 금융비용.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간접비용. 취득에 필요한 돈이 나간 것도 더해줍니다. 법에 의해서. 자, 그럼 보자고요. 100페이지. 100페이지 나와 있어요? 자, 어찌고 저찌고 가다가 취득가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미출 거. 이전에 나간 돈이 취득가액이에요. 이후에 나간 거는 취득가액이 아니다. 이전에 미출 거. 아, 첫 번째 줄 이전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와 뭐를 더한다? 직접비용과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을 합친다. 합계액이 취득가액이다. 맑게 알아들었죠? 자, 두꺼운 글씨.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해서 할인받았네. 그럼 취득가액은 뭐다? 할인된 금액. 할인된 금액. 할인금액 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 보자고요. 분양가가 5억이다. 이게 직접비용이죠? 미분양이 일어나. 미분양이라면 할인분양이 들어가죠? 미분양이 일어난다고요. 그럼 할인액이 1억이야. 1억. 그럼 내 돈은 얼마가 나가? 4억. 이 4억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할인된 금액. 4억이 돈 나가는 거죠? 이건 안 나가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라고요. 4억.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제외. 할인된 금액. 일시급. 할인받았잖아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경우. 1번 나왔다. 건설. 건설했잖아. 그 자금을 차입하죠? 그럼 이자가 당연히 나간다. 금융비용은 무조건 법에 의해서 원가에 더해주는 거예요. 금융비용. 자, 그 다음 2번은 별하라 딱 붙이고 2번만 갖고 정보를 만들어. 그래서 할부이자, 연체이자, 연분이자는 법인이 취득하면 포함하고 개인은 제외한다는 사실입니다. 법인 취득과 개인 취득을 반드시 이번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 그럼 법인은 포함한다는 거죠? 왜 포함해? 장부에 증명할 수 있잖아요. 장부로. 그러나 개인은 증명을 못해. 그러니까 제외.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라고요? 그럼 법인만 포함한다는 거예요? 개인은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몰라요. 그러나 법인은 알 수 있죠? 법인 장부로 증명함으로. 자, 그 다음 3번. 3번 부담금 조성비 이런 거는 왜 포함할까요? 두꺼운 글씨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거니까 의무적이니까 나갈 돈이죠? 절대 외우면 안 돼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거니까 나가는 돈이에요. 포함. 자, 그다음 4번은 왜 포함할까요? 용역비나 수수료 이게 중개수수료죠? 왜 포함해?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돈이 나가는 거예요. 포함. 그 다음 5번은 왜 포함할까요?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는 당사자끼리 약정했잖아. 갚는 조건으로 구입했죠? 약정한 거니까 나갈 돈이에요. 채무인수 갚아야지.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니까 나가는 돈이에요. 포함. 그 다음 6번. 쭉 읽다가 첫 번째 줄 밑줄 그어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네.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왜 매입해요? 등기 신청하려면 채권을 구입해야 돼요. 그럼 서민들은 만기 전에 팔아먹죠. 은행 가서. 그래서 전해양도. 그럼 손해나요 이익나? 손해나잖아. 매각 차손 손해난 거. 손해난 거는 나간 거에 들어온 거예요. 나간 걸로 봐요. 포함한다고요. 매각 차손 손해나잖아요. 할인받으면. 자, 이 정도. 그럼 몇 번만 조심하면 돼? 2번만. 법인 취득, 개인 취득만 구분하고 나머지는 구분이 없어요. 이해하고 끝나야 돼. 자, 그 다음 2번. 밑에. 취득가에게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자, 1번. 광고 선전비. 이런 거는 왜 포함 안 해요? 판매를 위한 거니까. 취득을 위한 게 더입니다. 취득에 필요한 게 더하는 거라고요. 판매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죠? 판매를 위한 거니까 당연히 제외. 2번. 전기가스. 2번은 왜 제외합니까? 전기가스 이용. 이용은 언제 합니까? 취득 후. 입주 후 가스 틀잖아요. 입주 후 물 쓰죠? 그러니까 취득 후 나가는 돈이니까 제외. 이용 언제 한다고요? 취득 후. 그러니까 후에 나가는 거는 제외하는 거예요. 취득할 때 전까지 나가는 게 더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왜 제외합니까?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으니까. 환급받는 경우가 있죠? 환급받으니까 무조건 제외. 부가가치세. 할인액은 왜 제외합니까? 이거 할인액. 돈이 안 나간 거잖아. 돈이 나가야 취득가에게 할인액은 돈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나간 거니까 제외. 됐네요. 지금 뭐 배웠어요? 간접비용. 즉 취득가에게 포함하느냐 취득가에게 제외하느냐 취득가에게 범위를 배운 거예요 지금. 이해하고 끝내야 돼. 왜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냥 해본 건데. 자, 대표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대표 예제. 제가 안 풀면 죽어도 안 풀어, 장우간. 한번 풀어봐요, 천천히. 102페이지.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 이렇게. 자, 1번 과세표.
표준은 원칙이 뭐다? 신고가액. 예외는 뭐다? 시가표준액. 관계없이 벌써 틀렸죠? 예외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관계없이 틀렸잖아요. 국수공판장 검증이 아니에요. 예외 없이 항상 틀렸죠? 예외는 뭘로 한다고요?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다. 2번 나왔네. 지목변경. 개인이죠? 이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이 뺀 가액이 뭐다? 증가한 가액. 개인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개인이요. 그래서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이 뭐다? 증가한 가액. 즉 차액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답은 2번이네. 자, 3번 개인간. 개인이네. 그럼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뒤에 지문은 뭘로 바뀌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실거래가액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개인이니까. 아, 미달 적게 신고했잖아요. 그럼 뒤에 뭘로 바뀌어? 시가표준액으로. 그 다음 3번 법인. 법인이네. 법인은 언제나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표준액과 상관없죠? 뒤바뀌었네요. 뭐와 상관없어요? 시가표준액과 상관없이 법인과 거래시는 뭐를 한다? 시가표준액과 상관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뒤바뀌었어요. 법인이니까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만 쓴다고요. 자, 건축물을 개수하면 뭐다? 증가한 가액. 전체 가액 틀렸네. 증가한 가액. 답이 몇 번밖에 없어요? 1번. 아, 몇 번? 2번.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결정됐어요? 과세표준. 그 다음 여기에다 이제 뭐를 곱해야 돼? 세율.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네요. 그럼 지금부터 세율. 자, 여기 보세요. 세율은 세 가지가 있어요. 취득세는 세 가지. 첫 번째는 표준세율. 두 번째는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세 번째는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세율. 그래서 오늘은 뭐 위주로 수업한다고요? 표준세율. 이게 돼야 밑에가 되는 거예요. 표준세율. 왜 표준세율? 여기 보세요. 표준세율은 변한다 안 변한다? 맨날 반대로 얘기하지. 조정이 가능한 탄력세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조례에 의해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이죠. 항상 세법을 배울 때 표준세율은 무슨 세율이라고 말씀해요? 탄력세율. 그래서 오른쪽에 나왔다. 표준세율 별 하나 딱 붙이고 1번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무슨 세율만? 표준세율만. 그래서 100분의 50 앞에는 표준세율. 모든 세율하면 틀려요. 중과세율하면 틀린다고요. 표준 항상 숫자 옆에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암기해야 돼? 박스. 완벽하게 박스를 암기해야 돼요, 이거. 암기.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암기는 취득 원인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한다? 유상. 유상의 유상.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상속. 세 번째는 원인이 증여. 증여가 있어요. 증여가 있고 원시. 원시. 그 다음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이런 게 있죠. 원인을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원인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무슨 세율을 써요? 취득세는 물세니까 차등 비례 세율을 쓴다고요. 취득세는 물세죠? 물건 가액에다가
일정하게 곱하는 비례세율만 써요.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 차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박스가 무슨 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차등 비례세율. 물건과 얘기다가 일정하게 곱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취득세는 누진세율을 안 써요. 물세니까. 물건가액에다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이 세율은 일정하게 곱하는 비례세율이죠. 왜 물세를 써? 취득세는 그래야 세금이 60일 이내에 빨리 들어오죠. 근데 물건별로 취득 단계 단계마다 60일 이내에 세금을 걷는 거예요. 취득세는 인세하면 안 돼. 물세. 알아듣는 거예요? 아, 물건과 얘기다 세율을 곱해요. 합산하면 뭐다? 1년 걸려요. 지자체가 어려워진다고요. 자, 유상. 자, 유상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매매. 포인트는 뭐다? 교환이 나와요. 교환. 교환은 유상으로 갑니다. 항상. 오른쪽에 교환. 공경매도 매매의 일부분이죠. 유상이란 세율을 쓰는 거예요. 교환. 교환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래서 물건을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로. 세 가지로 차등 적용합니다. 집산내 주택. 그래서 이거는 암기해야죠. 주택은 거래가액에 따라 1%, 2%, 3%까지 써요. 그래서 집을 돈 주고 살 때는 4%가 없다. 거래가액에 따라 최대 3%. 그럼 거래가액 나왔다. 6억까지는 1%. 퍼센트로 외우는 게 중요해요. 천분비는 헷갈리잖아요. 그죠? 1%. 그럼 1만 들어가면 1. 근데 시험은 천분비로 나와요. 1% 하면 다 맞히니까 고급스럽게 1천분의 10, 1%. 그 다음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주택은 4%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농지. 농지를 돈 주고 사면 몇 프로? 3%. 천분비로는 1천분의 30. 그 다음 나머지는 몇 프로? 4%. 그래서 취득세의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하나요? 네 가지. 전답 과목.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나왔잖아요. 거기. 취득세의 농지는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그럼 상가를 돈 주고 사면 몇 프로예요? 취득세만. 상가를 돈 주고 사면 4%. 부가세 빼고 4%예요. 4%. 임야를 돈 주고 사면 4%. 과수원을 돈 주고 사면 3%. 집을 돈 주고 살 때는 거래가액에 따라 세 가지로 차등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상속. 근데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표준세율. 표준세율은 합쳐진 거죠?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과 옛날에 뭐를 합치는 거예요? 등록세.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쳐서 돈을 걷는 거라고요. 등기를 안 하더라도.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옛날에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쳐서 돈을 걷는 거예요. 등기 안 하더라도. 그럼 옛날에 표준세율은 몇 프로예요? 2%. 옛날에 등록세 표준세율은 원인에 따라 다 달라요. 이렇게. 그럼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2%에 2%. 이거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세 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이라고 씁니다. 다음 주에 배워요. 여섯 글자. 이거는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을 뜻한다고요. 2%를 여섯 글자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중과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로 사용합니다. 용어 정리.
자, 여기 보자고요. 자, 상속. 이번에는 원인이 상속이네. 그럼 상속은 역시 농지와 외로 나눕니다. 농지는 몇 프로? 2.3. 2.3. 점이 붙었잖아. 앞에 게 취득세, 뒤에 게 등록세예요. 이쪽은 계속 법 개정이 있으므로 그런 게 안 써. 그냥 딱딱 떨어져요. 나머지는 다 소수점이 나와. 앞에는 취득세 표준세율, 뒤에는 뭐다?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친 거라고요. 그 다음 농지가 아닌 건 몇 프로? 2.8. 농지가 싸요. 이렇게. 그 농지는 어디에서만 쓴다? 유상이나 상속에만 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머지는 농지 안 따져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상속 이외 무상. 무상이잖아. 무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증여. 무상은 증여예요. 상속은 상속이라고 나와, 이렇게. 그럼 증여는 사람 중심이죠?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2.8%. 1,000분의 28. 우리 같은 일반인이 받으면 몇 프로야? 3.5.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3.5%. 나야, 나 3.5. 배우자가 증여해 주죠? 그럼 6억까지는 증여세 없잖아요. 그럼 내 걸로 만들려면 최소 몇 프로 모아놔야 돼? 3.5. 최소. 나야, 나 3.5야. 증여받았을 때. 비영리는 싸고. 그 다음 원시취득. 최초의 취득이죠? 신축 이런 거, 중축 이런 거를 얘기해. 원시취득은 매립, 간척, 토지, 원시잖아. 그럼 원시는 바로 몇 프로로 간다? 2.8. 자, 여기까지는 왜 구분해요? 구분하잖아. 여기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죠? 그러잖아. 유상이나 상속이나 증여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렇게 차등적으로 세율을 곱한다고요. 그 다음 원시취득은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보존 등기죠. 일률적으로 2.8. 그 다음 마지막 공유물 같이 가는 거예요. 합유물, 총유물 세율이 같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밑에는 합유물, 총유물 분할 등기예요. 같이 갑니다. 세 가지는. 그래도 공유, 합유, 총유는 세율이 똑같아. 몇 프로? 2.3%.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세율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차등 비례세율. 일정하게 곱하되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고 있죠? 누진세율 안 써요. 반드시 암기하자. 이거 어떻게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자, 집 살 때 발품을 팔아야지. 하나, 둘, 셋 이렇게 발품을 팔아. 그 부자된 아줌마 주공아파트 22평 살 때 애 데리고 20번을 왔다 갔다 그랬대. 안산에서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대출 끼고 집을 산 여성이에요. 발품 팔았지? 하나, 둘, 셋. 그 다음 찍어야지. 셋, 넷. 그래서 유상은 숫자 배열이 어떻게 된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이잖아. 자꾸 봐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숫자 배열이.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자, 그 다음 상속. 상속 집에 가서 무슨 광을 잡았어요? 38광이란 게 있어. 38광땡을 잡았어요. 뒤에가 등록세 세율이죠? 앞에 2만 붙이면 된다고요. 인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5광은 알고 살아야 돼요. 중개업 하다 보면 화토 칠 때가 있다고요. 못해요 하는 것보다도 광은 팔고 죽어야지? 그럼 광이라도 팔면 어떻게 합니까?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잖아. 딱 보니까 실력이 안 되잖아. 그냥 심부름만 시키는 거야.
그럼 담배 사오라 그러면 담배 사오고 꼭 초상집 가면 동창회 가도 그런 녀석이 있어. 화투 못 쳐. 심부름은 기가 막히게 잘해. 아 그쪽이야. 뭐 사오라 그러면 뭐 사오고. 그래갖고 돈을 챙겨서 집에 가. 그러면 마누라가 좋아한대. 그냥 오면 승질난대. 우리가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거야. 근데 어떤 애는 못한다고 그냥 가. 그러면 왕따가 돼. 안 불러. 심부름이라도 잘해야 돼. 동료가 술을 잘 먹으면 술 잘 먹는 사람과 사귀는 게 좋아. 그래야 대화가 되죠? 술을 못하면 못하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또 통해요. 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상속집에 가서 38 농지가 싸요. 자 그 다음 증여. 이제 살살 꼬셔서 증여받으면 끝났잖아. 증여받으면 다섯 번 갈 거 두 번밖에 안 가지? 나중에 안 가고. 그럼 증여받으면 끝났다. 만세. 만세는 역사학적으로 언제 많이 불렀어? 광복절. 8.15. 2만 붙이면 돼요. 앞에 2 붙이고 2.8 비영리가 싸. 2를 붙이려니까 뒤에다 붙이면 안 돼요. 앞에다 붙여야 돼요. 그래야 3.5. 증여 언제 받았다? 광복절 8.15. 자 그다음 원시 취득. 여기 봐. 원시인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팔 부러졌어. 팔. 원시인 팔 부러졌어. 약이 없었죠? 약이 뭐야? 이파리. 1을 더하면 되잖아. 그럼 원시인 이파리로 끝나요. 제가 이거 옛날 가르칠 때요. 산에 가서 연구했어요. 이거. 내가 연구한 거를 다른 선생들이 다 써먹어. 내 체가 원조예요. 이거. 하도 못 외우겠대. 그럼 산에 가는 거야. 가면서 어떻게 하면 기억에 남을까. 저도 연구해요. 자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는 같이 가요. 뭐만 알면 돼요. 공유. 공. 정치인 기억해요. 032. 다 역대 대통령들이 속색했잖아. 친인척이. 지금 명박이도 지금 감옥 가게 생겼어요. 뭐가 부족해서.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네 뭐가 부족해서. 옥사하게 생겼어요. 안에서 지금. 순실이. 무대뽀지? 참 이번 대통령은 좀 감옥 안 가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근혜가 됐을 때도 감옥 안 가는 대통령이 되겠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꼭 마지막에 불상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뭐 이유야 어떻든 그래요. 나라의 통수권자가 참 감옥에 가는 모습은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좀 깨끗하게 좀 마쳤으면 바람입니다. 그래도 공하면 032 032 2만 붙이면 된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이거. 자 그럼 넘겨보자고요. 자 105쪽 농지 나왔다. 오른쪽 105쪽 농지 범위 4개죠. 4개. 자 105쪽 꼭대기 농지 1 취득 당시 밑줄 거 공부상으로 출발해요. 논밭과 수원 엔드 실제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 농지로 인정받아. 실제 농지로 사용해야 된다고요. 실제. 이게 법조문입니다. 출발은 뭐라고? 공부상. 엔드 실제. 그래야 농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 수원 또는 목장용지가 등장하네. 그럼 네 개네. 엔드 뭐가 붙어야 돼? 실제. 이게 법조문 농지라고요. 몇 개 농지는? 네 개. 그럼 비영리 사업자가 누구예요? 비영리 사업자는 여기 봐. 어디에서만 쓰는 거야? 증여받았을 때. 비영리 사업자는 어디에서만 써? 증여받았을 때. 그럼 비영리 사업자 나왔잖아요. 종교, 제사. 그 다음 니은, 핵교. 이런 게 비영리 사업자예요. 종교, 뭐 핵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런 게 비영리가 뭐냐는 안 물어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 정당. 정당도 비영리야. 이놈의 정당 이런 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중요한 거는
비영리는 어디에서만 쓴다? 증여받았을 때 비영리는 뭐다? 2.8. 우리 같은 사람이 증여받으면 3.5. 됐습니까? 비영리가 세금이 쌉니다. 그럼 밑에는 중과세율 나와 있네요. 이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너무 많이 하면 머리가 폭파돼요. 적당히 하자고요. 그럼 한 장짜리. 저는 대구 같은 경우는 이걸로 했잖아요. 다음 주에는 대구는 안 하기로 했어. 왜 안 하기로 했느냐. 책에 다 있는데 또 이걸 주면 정신산업대. 왜? 민주주의 사회죠. 다수결로 안 한다니까. 저도 좋죠. 수강생들이 갑이에요. 알아들었나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인지 모르겠네요. 해드려요? 그럼 해야죠. 그죠? 한두 사람이 반대한 거는 밀어붙여요. 제가. 자, 7번 과세표준. 7번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취득가액에 포함. 이거 자, 취득가액에 포함 과로 일시급으로 지급해서 할인받았죠? 그럼 취득가액이 뭐예요? 이거 4억. 4억이 돈 나가는 거죠? 할인된 금액. 이게 취득가액이라고요. 4억이. 자, 그 다음 1번에 건설. 건설할 때 자금을 차입하죠? 이자는 금융비용 원가에 포함합니다. 원가에 포함해줘요. 그 다음 2번은 별 하나 딱 붙이고 할부, 연부, 연체료는 법인만 포함해 장부로 증명하니까 개인은 몰라. 정부가 모른다고요. 모르니까 제외시켜버려요. 자, 3번은 왜 포함 안 해요? 의무적으로 나갈 돈이니까 외우면 안 돼요. 4번은 왜 포함합니까?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포함만 해요. 그 다음 5번은 왜 포함합니까?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니까 나갈 돈이죠? 약정한 거니까 나가는 돈이라고요. 그 다음 5번은 6번은 매각 차 손 손해난 거죠? 나가는 걸로 봐요. 자, 그 다음 8번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할인액은 왜 제외합니까? 이거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간 거잖아요. 안 나갔으니까 돈이 나가야 포함하는 거야. 안 나간 거야.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합니까? 환급 받으니까. 부가가치세는 이거 환급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받든 못 받든 무조건 제외합니다. 취득세는. 그 다음 전기가스는 왜 제외합니까? 이거는 이용은 언제? 취득 후 돈이 나가는 거니까. 이용은 취득 후 돈 나가는 거요. 제외. 그 다음 3번은 왜 제외합니까? 취득 물건과는 별개. 별개니까 제외하지. 취득 성격이 아니라 무슨 성격? 보상 성격이니까 제외하는 거예요. 뭐만 주의하면 된다? 7번은? 7번에 2번만. 개인 법인 구분해요. 나머지는 구분 없어요. 나머지는 이하고 끝나버리는 거야. 돈이 나가야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자, 세율. 자, 1번 표준세율 과로 항상 무슨 세율이에요? 탄력세율 50%.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 자, 1번이 뭐다? 유상. 농지는 3, 이외는 4, 주택은 거래가액에 따라 하나 둘 셋. 6억까지는 1, 9억까지는 2, 초과는 3. 하나 둘 셋 넷이에요. 자, 그 다음 상속은 숫자별이 뭐다? 38 광땡. 앞에 2만 붙이면 돼요.
농지가 싸다고요. 그럼 취득세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네 가지. 자, 그 다음 증여는 사람을 꼬셔야지. 꼬셔서 증여받았다. 만세. 숫자가 뭐다? 8.15. 8.15. 2만 붙이면 되죠? 아, 광복절날 증여받았잖아요. 8.15. 2만 붙이면 됩니다. 원신은 바로 간다. 이파리. 원신은 이파리. 공유. 합의총유는 공유만 알면 돼요. 공유는 03이. 03이니까 2만 붙이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세율이야? 네 글자로 표준세율. 여섯 글자로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차등비례 세율. 반드시 다음 주까지 외워와요. 나 복도에서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복도에 이러니까 피해 가지 말아요. 그래도 세법은 여섯 분 중에 잔소리가 굉장히 심하죠. 솔직히 그래도 좀 재미는 있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학원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제 뭐야 기출특강을 하네요. 그죠?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참석해서 이러니 어떤 분은 왜 모르는데요. 모르니까 듣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아 모르니까 듣지. 알면 왜 들어? 정말 한 번에 붙으려면 학원 프로그램에 따라 끝까지 가야 된다. 종강하는 날까지. 그래서 늦어도 5월이나 6월 말까지 6개 과목 딱 기출 문제가 정리돼야 돼. 그걸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있죠? 안 되는 거는 뭐다 이제 5, 6월 달 요약집 진도 나가잖아요. 그때 나가면서 아, 이 문제가 이렇게 해설이 되는구나. 혼자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자는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다.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